이름만 들어도 숨막히는 두 감독들이 이끄는 나인 베이스볼과 HS벤데스의 선출부 8강전, 후반부가 더 재미있는 3회말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인구 50만의 포항시야구연합회에 일부 결승전 촬영과 출장 개인 레슨 그리고 체육 발전을 위한 포로마인 포럼을 하느라 대회 이후로도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틈틈이 카페에서 하루 종일 편집하고 모텔에서도 편집하려고 했지만 오빠. 모텔이 방음이 잘 안 되어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야팡과 지인들에게 60억 원대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사기꾼에 대한 특별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많은 고소가 들어가 경찰, 검찰 조사 중인 상황에서도 지금도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이 사기꾼은 야구판과 사회에서 반드시 격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물식양면 많은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긴 멋진 두 팀 간의 경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회에도 김기룬 투수가 나인의 투수로 올라오고 타석엔 최불악 프로나풀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히트! 요! 인코스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중 1타로 1회 진로하는 최불악 선수입니다. 전 타석 좌선 1타에 김준순 선수의 타석.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슬라이더를 받아쳤지만 유땅으로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고 주자 1-3루에 오늘 100% 출루에 김용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주자 뜁니다. 1점이 중요한 상황에 3루자를 의식해 2루에 뿌리지 못하는 황상원 포수입니다. 인코스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아, 내야에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포파플로 투아웃을 만들며 한숨을 돌리는 순간 무서운 중출 고영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이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찬스의 상황에 아웃 슬라이더를 받아쳐 역전 2타점을 만드는 고영삼 선수입니다. 세리머니 마음껏 해도 됩니다. 오늘 부진한 김대환 선수의 타석. 주자 뜹니다. 이야,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2루 스틸까지 성공합니다. 못하는 게 뭐야? 인코스 슬라이더에 파울이 되어 2&2가 됩니다. 결정구는? 아, 조금 벗어났나 봅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김기룬 투수입니다. 슬라이더에 맥힌 타구 1루를 한번 보고 주자를 몰기 시작합니다. 곰돌이 후우몸에서 날쌘 동작으로 태그아웃을 만드는 신호진 선수입니다. 황타자 황상원 선수의 타석으로 5회 초를 시작합니다. 이야, 5회인데도 기가 막힌 아웃 패스트볼을 던지는 페어누 투수입니다. 히트! 강력한 라이나! 아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강력한 타구! 아, 감각적인 다이빙으로 볼을 박아놓고 이루수가 백업하여 성공하려 했지만 무게중심이 쏠린 김병아 이루수가 빠져주고 배현우 투수가 백업하여 아웃시키는 사야에서 보기 힘든 명장면이 나오네요. 멋진 벤더스의 내야진입니다. 유지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슬라이더에 헛스윙을 합니다. 인코스 패스트볼에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웃 꽉 찬 패스트볼과 포수의 루빙이 가해져 삼진을 잡아냅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팬더스의 감독님입니다. 야잘잘 시로진 선수의 타석. 히트! 아웃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좋은 코스로 자안을 만드는 신호진 선수입니다. 빗겨 맞은 볼. 오케이 오케이. 파울인가요? 아, 라인 안에 떨어졌습니다.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찬스의 상황에 유승철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코스에 파울 원스트라이크. 또 한 번 인코스 파울 2&2가 됩니다. 아우트 슬라이더를 잡아당겼는데 느릿하고 아, 여기서 턴을 내서 아웃이 됩니다. 와우, 다시 볼까요? 짧고 느린 타구에 1루 송구가 늦었다고 판단한 최불악 선수가 1루에 송구하는 척하다 턴을 나요. 오버런 된 주자를 보고 3루에 송구하여 아웃을 시킵니다.
야, 보통 유격수들은 이 상황에서 멍 때리고 있는데 1루에 던지는 상황에서도 3루 백업을 들어오는 김용주 선수도 대단한데요. 그런데 태그가 안 되었다고 어필하는 신호진 선수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 태그가 안 되었네요. 그런데 멈춘 동작으로 보면 된 것도 같고 다시 보면 아닌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태그 이후 김용주 선수의 번쩍 들어올리는 연기력에 아웃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에서 연기도 필수로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의 요청으로 부활한 선수 소개입니다. 김양, 이양이 아닙니다. 정일양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뜻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청학동의 예절 악당을 차려도 대박나실 김경화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드 패스트볼을 잡아당겼지만 유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가 아니라 송구 실책으로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오늘 무안타의 함석원 선수의 타석. 아웃을 밀어쳤는데 우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전 이닝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최불학 선수의 타석. 히트! 야! 아웃을 밀어쳐 멋진 우완을 만들어내는 오늘 공수맹 활약의 최불학 선수입니다. 찬스의 상황에 정민섭 선수를 타석입니다. 아웃 꽉 찬 원스트라이크. 아웃 슬라이더를 잡아당겼지만 3땅으로 3아웃이 됩니다. 야, 벤더슨을 상대로 잘 싸우고 있는 김기룬 투수입니다. 이제 경기가 막바지로 가는 상황에서 4번 정재우 선수의 타석으로 6회초를 시작합니다. 높은 볼에 욕심을 내봅니다.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아! 루심은 홈런으로 주심은 파울로 선언하여 겹이심에 들어가는 시판님입니다. 엄파이어 미스테이크 파울! 엄파이어 미스테이크로 파울로 범벅이 됩니다. 매우 아쉬운 나인팀입니다. 아, 파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커트하고 루킹 삼진!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배현우 투수입니다. 근데 조금 멀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후일담에 제일 무서운 타자였다고 배현우 선수가 말한 중앙부 선출 김기현 선수의 타석입니다. 슬라이더에 크게 헛스윙을 합니다. 인코스 슬라이더에 깜짝 놀랍니다. 하나를 커트하고 최대로 노리고 쳤습니다. 야, 역시 무시무시한데요. 루킹 삼진! 인코스 슬라이더로 깜짝 놀라는 삼진을 잡아내는 배현우 투수입니다. 직접 해결하려는지 김기룬 투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히트! 높은 볼을 밀어쳤는데 우플로 3아웃이 됩니다. 배현우 투수도 직접 해결하겠다고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아웃 슬라이더를 밀어쳤지만 우파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나 배터리 갈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것 같아요. 아씨, 이런 미친 그냥 발사대들이 그냥 아유. 키플레이어 김용주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웃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좌안을 만드는 역시나 키플레이어 김용주 선수입니다. 그 키를 고용삼 선수가 받을 수 있을지. 아웃 꽉 찬 원스트라이크. 아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팔에 다이렉트로 맞은 것 같은데. 안 하죠. 다행히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무실점으로 맞고 7회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 하는 김기룬 투수. 과연 결과는? 투자팀입니다. 포수의 빠른 송구 원바운드 아웃이 됩니다. 빠른 발과 멋진 슬라이딩을 해봤지만 빠른 송구, 원바운드 캐치, 그리고 나이키 태그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히트! 슬라이더를 체크 수용했는데 이야, 라이트로 빠지는 볼을 펜트레그 슬라이딩으로 막아놓고 침착한 넥스트 플레이로 3아웃을 만드는 아기쿠 신호진 선수입니다. 이제 7회 마지막 공격에 선두 타자는 트럼프를 기록한 김대선 선수입니다. 아우, 맞으면 또 넘어가겠는데요. 슬라이더에 파울이 됩니다. 결과는 스윙 삼진! 타이밍을 뺏는 아웃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는 배현우 투수입니다. 오늘 무안타의 거포 황성훈 선수의 타석. 히트! 한가운데 몰린 볼을 놓치지 않고 벼락같이 잡아돌려 좌안을 만드는 황성훈 선수입니다. 역시나 오늘 무안타의 유지환 선수의 타석. 아웃 꽉찬 원스트라이크. 하지만 스트레이트 3볼을 주고 히트!
한가운데 몰리면 아무리 빠른 볼이라도 여지없이 맞아버리는 무서운 나풀들입니다. 마지막 찬스에 신호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우트 꽉 찬 슬라이더에 원스트라이크 됩니다. 조금 멀다는 표정의 신호진 선수. 같은 코스를 받아 쳤지만 불로 코아웃 됩니다. 김대환 선수 오늘 플레이가 영 낮술 한잔 한 것 같은데요. 투아웃 주자 1루 큰거 한방의 역전을 노려보며 나풀 김진덕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우 결과를 알고 있어도 제가 더 긴장되는데요. 아 한가운데 슬라이더를 그냥 지켜봅니다. 인코스 슬라이더를 컨택했지만 파울이 됩니다. 아 이거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두 개의 슬라이더에 몸쪽 패스트볼. 이번에도 슬라이더를 선택하는 고영삼 포수. 루킹 삼진! 결국 아우트 슬라이드로 삼진을 잡아내며 장과 방패 두 팀 간의 열투는 HS 벤더스가 3대4 한점 차로 승리합니다. 야 멋진 경기였습니다. 아니 이거 점점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어요? 이제 사회 야구하느라 이제 고등학교 야구하느라. 미안해 현우 형. 다음에 잘할게요. 아니 왜 잠깐만 매 경기마다 무게를 느끼세요? 미치겠어. 외야수 전향 괜찮았죠? 어? 아 막판에 어디든 하던데 어디서 온지 몰라서 역시 변화구로 힘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콘티 쓸 때 잘 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는 멘트로 댓글 평가해주신 쌈마이바스틱 구독자에게 티그리스 나진환 감독님이 선물하는 언더아머 레깅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언능 좋아요와 구독 빨리 눌러주세요. 제발!